44번 에피소드입니다. 전자역군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와 관련된 소스 코드는 컵의 커미트 3, 세 번째 커미트입니다. 44번 예예요. 이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 내용을 좀 또 이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좀 추가된 것들이 많아요. 추가된 내용이 보시면은 소스 코드 이거 보죠. 이걸 열어봐야 되겠네. 보시면 프레젠스 서비스를 좀 넣었습니다. 넣어서 지금 아웃라인 이 부분은 체크해놓고 위에 열려있는 파일들이 좀 많죠. 달라진 부분 볼까요? 에비에이션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비에이션은 비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항공이죠. 항공이라는 뜻이고. 닫아놓을까요? 그리고 테스트 관련되는 부분 좀 넣어두었고, 이건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를 하나 구성을 했고, 컨텍스트이고, 그리고 aviation ex에는 이걸 지금 테스트를 중인데 이걸 뭘 테스트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팝섭 테스트 1. 지금 제가 주석 쓰고 있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간 이 머티리얼 뭐 심인가 하는 건데, 심이 색상 다른 폰트 색깔은 상당히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주석이 굉장히 희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잘 보입니다만은 화면에는 지금 아마 주석 으로 적힌 게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코드 주석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팝섭 모듈입니다. 팝섭 모듈을 하나 구성을 한 게 보시면은 팝섭 네임 에비에이션 트래픽 토픽. 그죠? 팝섭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팝섭 프로세스 네임입니다. 그죠? 프로세스 PID. 그 얘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젠 서버에서 스타트 링크 스타트 콜 하고 이닛 할 때 팝서버를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파블릭 서버 스크라이브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이따 또 상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디렉토리를 현재 구성하고 있고, 또 트레이더는 이전에 우리 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트랜잭션 내용은 좀 바뀌었어요. 트랜잭션 유저 트랜잭션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잭션 모듈 있고, 그다음에 채널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젠스도 이전에 있던 건데 에어폴트 채널을 넣었어요. 채널이 들어가 있고 이 채널에 조인 있죠. 그리고 또 프레젠스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하는 역할,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이죠. 모듈이 하는 역할은 프레젠스 서비스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어디쯤 나타나나요? 에어포트 채널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는 내용이 나오죠.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얘도 팝섭 기능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스와 팝섭을 같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러면 에어포트 채널이에요. 왜 에어폴트 채널을 만들어뒀는지, 이름 조인 에어폴트 다음에 유즈네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유즈네임이 유즈가 사람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공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일단 얼개만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얼개만 보시고 세부적인 항목은 따로 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브 모듈에서 유즈 라이브는 이전에 있던 거죠. 이전에 있던 유즈 라이브에 트레이드 라이브, 트랜잭션이죠. 트레이블 라이브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에어폴트 에비에이션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얘가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위에 컨텍스트 얘와 서로 호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데모에 에비에이션 있고, 그리고 데모 웹에 현재 지금 여기서 요 라이브에서 aviation이 있고, 그리고 템플릿, 이것과 관련된 템플릿도 여기 좀 있다가 aviation view에서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현재 템플릿 중에서는 aviation 관련된 부분이 지금 요만큼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비에이션 유저와 마찬가지 세트입니다. 유저가 보시면은 데모에 어카운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데모 웹에 어카운트에 상응하는 유저 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유저 라이브에 상응하는 템플릿이 여기 유저 템플릿이 있죠. 요런 세 개의 관계를 그대로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에비에이션이 이제 공항 입출국 관리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전대일꾼 에피소드 44번입니다. 44번이고 상황판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하는 것이 5번 항목이에요. 이게 에피소드 44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44번이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라이브 뷰 모듈에서 팝서 코드를 구현하는 건데, 그 팝서 코드를 왜 구현하느냐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구현하는 방식을 세 가지 방식으로 바꿉니다. 젠 서버 방식, 그리고 유저 소켓 방식, 그리고 컨텍스트 방식, 요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팝서버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우리 시스템에 넣는 세 가지 방식인데, 그럼 팝서버를 왜 우리가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둔 게 이 부분입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한 5분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보죠. 자, 첫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뭘 구성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너무 지금 코드만 보면 뭔가 뜬구름 잡고 있는 듯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연한데 요 막연한 코드가 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어떤 비행기를 탈 승객이죠. 승객이 공항에 들었을 때, 공항에 들었을 때 이 승객, 이 승객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공항, 공항 사이에 어떤 트랜잭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에어폴터는 디팔팅 출발 공항이죠. 출발하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유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저 있잖아요. 유저. 유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항일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뭐 뭐든 가능합니다. 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가 다 유저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코드를 지금 여기 어카운트에 유저가 있잖아요. 어카운트에 유저가 있는데 공항은 또 공항대로 만들고 뭐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만들고 자동차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유저로 통칭해버리자는 거죠. 유저로 통칭하고 그 유저의 종류를 우리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요거 조금 수정,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뭐가 들어가냐니까 여기 유저 타입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유저 네임 뭐 이메일 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추후에 여기에 유저 타입을 추가할 겁니다. 지금 추가하면 또 깨져버리니까 냅둘게요. 그래서 add user type. user type입니다. user type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공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어쨌거나 공항 사람과 공항 사이의 트랜잭션이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이 어떤 승객이 공항에 들어선 순간입니다. 공항의 뭐 특정한 장소 되겠죠. An airport, 뭐 specific place of an airport. 그러니까 공항의 어떤 주민등, 비행기 탈 때 그렇잖아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번이나 타봤습니다. 비행기 탈 때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신분증으로 자기 신원을 확인하고 이제 입출국장으로 들어서죠. 그죠? 그런 일국장, 입출국장에 들어서는 행위. 그죠? 이 입출국장이 바로 스피시픽 플레이시즈입니다. 그죠? 여기 들었을 때 공항과 뭐예요? 요 사람 사이, 그 사람 사이에 트랜잭션이 시작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시점에 그 승객은 출발하는 공항과 그리고 도착하는 공항의 채널에 조인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채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에어폴트 채널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채널 데모 웹 에어폴트 채널 데모 웹 채널 뭐 쭉쭉쭉쭉 조인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 채널의 용도가 그겁니다. 지금 구성한 채널 용도. 이 채널은
데모 웹의 채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채널에 프레젠스 유저 소켓 에어포트 채널, 그죠? 지금 유저 소켓이 에어포트 채널이 추가가 되어 있나요? 아, 들어가 있군요. 에어포트 채널 추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커넥트 관련되는 몇 가지 코드들도 있고 한데, 이 코드들도 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큰 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항 승계 어느 한 승, 여기가 인천공항으로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뉴욕공항으로 가는 뉴욕행 승객이죠. 이 승객이 인천공항의 출입국 사무소에 딱,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라 출입국장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혹은 비행기표를 제시하고 들어서는 순간에 이 승객은 인천공항과 그리고 뉴욕공항의 뭐예요? 채널에 조인을 하는 거죠. 채널에 조인을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널에 조인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채널에 조인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이 승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그 다른 사용자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인천공항과 그리고 뉴욕공항입니다. 뉴욕공항은 그래야 이 승객이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기계에다 자기 짐을 수화물을 넣고 혹은 지문 인식기에서 자기 지문을 대고 페이스 리더를 통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본인 뭐 신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두 공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욕에 도착하는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시점에 수화물 검사할 때 그 엑스레이 사진을 뉴욕공항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레젠스 서비스를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프레젠스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죠. 채널. 채널이고 여기서 프레젠스 서비스를 지금 쓸 거예요. 그래, 이 프레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좀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 겁니다. 데모 앱의 프레젠스. 자, 그래서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전 세계, 오브 더 월드입니다. 오브 더 월드. 전 세계의 모든 공항들, 각각의 공항들은 그죠? 누가 지금 자기 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공항으로부터 어떤 공항에서 지금 자기 얘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프레젠스 모듈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각 공항은 프레젠스 모듈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승객들의 목록, 그리고 그 승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편으로 몇 시에 도착을 하고 어디서 출발했으며 그 사람의 나이와 뭐 신분과 짐은 몇 킬로를 가지고 있고 하는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이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코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 승객이 도착 공항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욕공항으로 향한 승객이 뉴욕공항에 도착을 해서 뉴욕공항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벗어난다는 말은 이 스피시픽 플레이스, 특정한 장소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겁니다. Leaves the rival airport or leaving the specific places of the airport입니다. 그 공항의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게 될 때, 보통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문을 나서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사인보드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을 나서게 되면은 다시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죠? 그 안의 영역, 그 부분이 specific places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공항과 그 승객 간의 거래는 끝이 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승객은 presence of related airport, 관련된 공항의 presence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의 presence와 뉴욕공항의 presence 모듈에서 특정 승객이 사라지는 시점은 뉴욕공항을 벗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승객이 공항을 벗어나면서 또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택시를 타게 되면은 또 다시 이상의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택시 이번에는 택시가 됩니다. 공항이 아니라 택시가 택시죠. 택시와 휴먼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휴먼과 에어포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택시도 마찬가지. 택시 안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 택시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거기 에리어 내로 탑승자의 스마트폰이 들어서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택시의 스피시픽 플레이스에 승객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택시를 벗어나게 되면은 택시의 스피시픽 플레이스를 승객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택시를 타는 순간 이게 또 시작이 되고 택시를 떠나는 순간 이것이 완료가 되고 그죠? 이 사람이 식당에 들어선다면 또 식당에서 똑같은 경우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 오히려 택시나 식당이나 관공서나 병원은 다 제껴놓고 일단 공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이 요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프레젠스 서비스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판에 보시면 지금 링크라고 되어 있죠. 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하시면은 지금 요 44번 에피소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번, 41번, 43번, 44번 되어 있잖아요. 얘는 에피소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에피소드 번호로 말해요. 전작권의 코드에 41번, 42번, 43번 번호가 쭉 있죠. 이 번호와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보드의 번호와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보드들은 이 문서는 제가 공유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추가할 부분이 있어요. 프레젠스 부분입니다. 프레젠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잠시 멈췄다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